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요즘에 이제 금리 부담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으시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의 전반적인 동향은 이제 금리가 동결되고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금리를 낮추는 그런 움직임이 일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집값도 조금 들썩들썩하고 또 가계대출도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계속해서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금리라는 것은 이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금리하고도 상당히 연동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정말 이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여기 보시니까 이제 금리를 또 올리지 않겠냐 이런 우려에 힘을 더하는 그런 몇몇 외신이 도착을 했습니다. 호주가 엊그제 여름 금리를 그동안 동결하다가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니까 또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는 캐나다가 그동안 세 차례 정도 금리를 동결했다가 기대한 만큼 물가가 안 잡히니까 캐나다가 또 금리를 올리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아마 13일 14일 양일간에 아마 미 연준의 금리와 관련된 그런 회의가 개최되는데 여기서 어떤 결정을 내릴까,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금리를 또 올리지 않겠냐 이런 11번째 금리를 올리지 않겠냐 이런 보도가 있는데 간밤에 이름 도착한 그런 뉴스가 호주 캐나다 깜짝 금리 인상 다음은 미국 차례인가, 동결 후에 재인상을 한 겁니다. 물가가 잡히지 않으니까. 호주에 이어서 캐나다가 기준금리를 다시 인상했다. 두 나라는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최근에 몇 차례에 걸쳐서 금리를 동결했다가 기대한 만큼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자 방향을 선회해가지고 다시 금리를 재인상하는 조치를 취했다. 동결 후 재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6월 10, 아마 6월 10일 아마 14일 사이일 겁니다. 미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또 올릴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힘을 더해주는 그런 외신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호주 같은 경우는 2002년 5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금리를 0.35%포인트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올리기 시작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3월부터 5월까지는 3, 4월, 3개월 정도는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추이를 보니까 물가가 전혀 안 잡히니까 5월 달에 3.8으로 올리고 6월 달에 4.1로 이렇게 올리는 그런 조치를 취했죠. 그 다음 캐나다도 2022년 3월에 이렇게 0.5%포인트 올리는 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다시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제법 긴 시간은 동결을 했네요. 그러다가 6월 달에 4.75%포인트까지 이런 기준금리가 올라갔네요.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4.5%에서 4.75%포인트로 올렸는데 2001년 이후에 22년 만에 최고치고 지난 1월 기준금리를 올리며 경기 둔화를 이유로 긴축 중단을 예고했고 3월 4월 총 두 차례 금리를 동결했는데 3개월 만에 다시 인상 기조로 돌아섰다. 호주 중앙은행이나 캐나다 중앙은행이 꼭 같은 조치를 취한 거죠. 캐나다 은행은 수요 과잉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고
탄탄한 노동시장과 수요를 감안할 때 물가 상승률이 2% 이상의 사태가 장기적으로 고착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불가피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또 추가적으로 다음 달에도 기준금리를 올릴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도 가계대출이 늘어나게 되고 집값이 조금 들썩들썩하고 있는데 좀 이런 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더해주는 내용이죠. 하루 전날 호주 중앙은행도 두 차례 연속 금리 인사를 단행했고 호주는 지난 4월 금리를 동결했지만 5월과 6월에 재인상하면서 기준금리를 4.1%포인트까지 올렸고 다음 달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겠다. 가장 중요한 공통된 요소는 동결하고 살펴보니까 물가가 안 잡힌다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동결 이후에 재인상 조치로 선회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 6월 2일 날 이런 방송을 내보냈지 않습니까? 미국 노동시장이 아직 뜨겁다. 금리를 10번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금리를 10번 올린데도 불구하고 신규 채용자 수가 33만 9천 명 정도가 늘어날 정도로 미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뜨겁고 그리고 실업률도 53년에 가장 낮은 수준인 3.4%인데 3.7%를 유지할 정도로 여전히 실업률이 굉장히 낮은 상태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금리를 10차례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이 뜨겁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막 도착한 실업건수가 이게 이제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미국 고용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나왔다. 28일부터 3일까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1천 건으로 전월 대비 2만 8천 건 정도가 증가했다. 이게 이제 28일부터 3일까지니까 가장 최근 자료네요. 이것도 시장에 예상했던 그런 건수보다도 2만 6천 건이 많았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연준이 이제 6월 14일이네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를 인상할 확률은 33.3%로 전날 호주와 캐나다의 인상 소식이 전해지기 전날 21.8%보다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 중앙은행의 최고의 목표라는 것은 물가를 잡는 거니까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호주와 캐나다가 동결 이후에 재인상 움직임으로 선회한 걸 보면서 미국이 금리를 또 11번째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도 잘 참조하셔가지고 경제활동을 영위해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광고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이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 그리고 이제 5월 30일 날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하고 박찬진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행이 이끌었던 2022년도 6월 지방선거를 어떤 식으로 만졌는가라는 부분을 파헤친 책이 나왔습니다. 선거를 여러분들 지키는데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시는데도 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